다음 주 9월 6일 유대력으로 5782년 1월 1일 로시 하샤나를 앞에 두고 통곡의 벽을 찾았습니다. 9월 달에는 로시 하샤나를 시작으로 용키푸르, 초막절, 스컷, 10월까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의 장소로 이곳 통곡의 벽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통곡의 벽에도 가림막이 치워지고 번호표를 받고 입장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입장할 때는 이 키파를 머리에 꼭 쓰고 입장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말세지 말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서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으로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절기,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나라 대한민국,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내가 언약을 하고 싶다.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되는 5782년 1월 1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소통이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명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골방에서 했던 은밀한 기도, 잠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했었던 그 기도, 그리고 여름방학이면 언제나 수련회로 모여서 땀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금 교회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백성이여.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